그냥 예산 가지고 됩니다. 우리는 그림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해버릴게요. 오늘은 선생님이 왔다. 선생님이랑 뭐를 했냐면 영어, 수학, 힌디를 했다. 재밌었다. 기분도 좋았다. 내 것입니다. 이거는 언제 썼냐면 2018년 3월 9일 금요일에 썼습니다. 오케이? 예스! 네, 그림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그림. 선생님, 나, 누나. 그 다음에, 의자, 책상. 아, 공부할 것도 있어야지. 점표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지우개도 있어야죠. 아, 됐다. 네. 이번에는 네, 이번에는 오브라이크면 퀴즈를 해보겠습니다. 이걸 맞춰보세요. 첫 번째 문제. 오늘은 선생님이 왔다. 1. 아이, 생각 좋아하는 시간 20초 주세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7, 16, 17, 18, 19, 20. 생각 다 했죠? 네,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오늘은 선생님이 왔다. 1, 10초. 2, 3, 4, 5, 6, 7, 8, 9, 10. 네, 정답은 오, 선생님이 왔습니다. 그럼 제가 그림에서는 이거 물건, 제가 그린 물건에서 몇 개의 물건이 있을까요? 맞춰봐요. 중요. 알겠죠? 중류. 몇 개가 있는지 말고, 중류를 말해요. 몇 개의 중류. 네, 10초 드리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네, 다 왔습니다. 정답은 3개입니다. 공책, 1개, 연필 2개, 3개.
중국이 3개.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있는 묵은지는 몇 개일까요? 여기 지우개는 한개더 있어요. 지금 어떤 뜻인지 모르죠. 네, 맞춰볼게요. 지우개는 한개더 있어요. 제가 봤더니 지우개가 한개더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한개더 있었어요. 그러면 쭉 세줄게요. 1, 2, 3, 4, 5, 6, 7, 8, 10. 다 됐습니다. 정답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개 있었어요. 다시 해볼게요. 1, 2, 3, 4, 5, 6, 7. 일곱 개네요. 일곱 개 있었어요, 정답. 두둔두둔두둔. 어떻게 일곱 개가 있었냐면, 두 개의 군복책, 두 개의 연필, 세 개의 지우개. 이렇게 돼 있어요. 보여줄게요. 자요. 지우개, 한 개, 두 개, 세 개. 두 개, 옆에 하나, 두. 자요. 이번에는 또 모르니까나. 인도예요, 알죠? 인도는 정말 더워요. 근데 모르니까나. 그러면 여기 있는 거 말고 인도에 대해서도 말할까? 인도를 영어로 말하면 정답은 인디아. 그리고 또 인도는 엄청 좀 더러워요. 그리고 또 엄청나게 동물들이 많아요. 저 집에서 멍순이 본적 있어요? 여기 인도인데 집에서 멍순이 본적 있어요? 멍순이가 엄청나게 사납고 그래요. 그러니까 멍순이를 조심해야 돼요. 너무 귀여워도 무서워요. 안 귀여워요. 네, 퀴즈를 내겠습니다. 모르니까 생각 중. 이거 어렵겠다. 이거는 2018년 3월 9일 목요일 썼다. 맞춰봐요. 10초를 드리겠습니다. 1, 3, 4, 5, 6, 7, 6, 7, 8, 9, 어대로 됐어. 근데 이거 맞춰봐요. 이거 열을, 힌디로는, 어떻게 말할까요? 힌디어가 인도 말이에요. 영어도 써요. 인도 말이 뭐예요? 다스. 다스예요.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에, 도, 띠, 짠, 빠. 그 다음 몰라요. 어때? 오늘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림일기를 해봤는데 어땠어요? 좋으셨나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 빠빠이. 구독! 좋아요. 꾹꾹꾹. 구독 많이 달아주세요. 어때? 그럼